저는 못 한다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관련 의협 미래 통합, 통합당 황교안 대표 간담회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인 여러분들께서 너무 오랫동안 너무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셔서 감사의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오늘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힘을 함께 모으고자 우한 코로나 대책 특별위원회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의협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상시 상황이 아니라 전시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신 상태에 빠졌지만은 또 깨어나자마자 곧바로 진료를 계속 이어간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감동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한 코로나에 맞서서 살신성인의 자세로 사투를 벌이면서 고생하고 있는 전국의 의료진 그리고 의사협회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사태 초기부터 우한 코로나 확산을 막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번번이 무시했고 또 사태를 이지경으로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보건당국은 전문가들의 전문가들 그리고 또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는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했지만은 국민들은 마스크를 현장에서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정부 정책과 현장의 괴리는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유치원 또 초중등 학교 그리고 고등학교의 개학일이 2주간 추가로 연기됐습니다. 정부가 돌봄 대책을 내놨지만은 학부모들은 안내도 신청도 어렵다면서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대처라고 하면서 불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이 내놓은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직접 살펴보고 보완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은 말 그대로 지금 전시 상황입니다. 둘째로 그러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상 부족, 장비 부족은 물론이고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한계치를 넘어선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 명령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3,00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료용 마스크, 또 고글, 비접촉 체온계 등 의료 및 보호장비 지원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이상 늦장 부릴 때가 아닙니다. 예비비 또는 특별 교부세 뭐 이런 것들을 신속하게 우선 집행하고 또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당론으로 3대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의 지원, 또 병상 지원, 서민 긴급 생계 지원, 중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으로 대구 경북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당 차원의 구호물품 지원과 모금 운동 등을 전개해서 우한 코로나 대응에 힘을 모으는 데도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동안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대구시의사회, 대구의사회 등에서 많은 노력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우한 코로나를 극복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굳게 믿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자원봉사 등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의협과 또 전국의 의사, 의료진 여러분들이
많은 애를 써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태를 잘 극복해서 위기를 조속히 종식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